화장실에서는 물을 주로 이용하기에 습도가 많습니다. 습도에 취약한 스테인리스, 울긋불긋 골고루 녹이 분포되어 있네요. 올려보면 이곳에도 녹이 자리 잡고 있네요. 자세히 보면 오돌투둘한 게 심각해 보입니다. 샴푸와 세안용품을 올려놓은 선반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곳에도 녹이 자글자글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네요. 이 징그러운 녹을 어떻게 하면 깨끗이 지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울긋불긋 녹을 지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깊게 패이거나 크롬이 벗겨진 상태는 녹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주세요. 휴지거리에 동그란 부분을 올려서 분리해주세요. 선반 분해 방법은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풀어주세요. 반대쪽도 풀어주세요. 대야에 베이킹소다를 종이컵 기준 반컵을 넣어주세요. 치약을 꾹 짜주세요. 식초를 종이컵 기준 반컵 정도 넣어주세요. 온수를 절반 정도 부어주세요. 약재가 잘 섞이도록 저어주세요. 이 물에 아까 분해해 놓은 스테인리스 부품들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10분 정도 방치 후 수세미에 거친 면으로 부품들을 닦아줍니다. 녹이 많은 부분은 닦을 때 가끌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 중간중간에 약재를 묻혀 닦아주세요. 그럼 조금 더 편하게 녹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롬이 벗겨져서 철 안에 녹이 쓸어 있네요. 크롬이 벗겨진 부분에 녹은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닦아줍니다. 혹시 지워질지도 모르니 빡빡 닦아볼게요. 그래도 많이 지워지네요. 휴지거리를 닦아볼게요. 녹이 불어서 녹물이 흐르네요. 선반 스테인리스인데요. 힘을 주어 닦았는데 노란 녹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약재가 흰색인데 닦으니 노란색으로 변했네요. 깔끔히 닦은 부품들을 찬물로 세척해 주면 끝. 울긋불긋 녹이 많은 선반에서 깨끗하게 변한 선반. 완벽히는 아니지만 많은 변화가 생겼네요. 휴지거리의 세척 전과 세척 후의 모습입니다. 청소할 당시에는 힘이 들지만 하고 난 후는 깨끗함이 남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